잠동사니 더 놀자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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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10번째 시장입니다. 어, 벌써요? 네. 아니 벌써 10번째 시장인가? 예. 여기가 어디냐? 여기 어디예요? 여기 어디예요? 바로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입니다. 관악 신사시장. 관악 신사시장.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의 1년을 쫙 거의 한 300m 넘게 이렇게 쫙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뭔가 좀 이채로웠고. 모든 사람을 위한 아주 저렴이 가격대가 네. 다양한 먹거리가 형성돼 있는 도심 밀착형 생활시장. 어서 이런 도심 속에서 힐링을 찾아 소울을 찾아서 오리, 전복, 낙지 이렇게 세 가지가 특이하게 그 다육이만 키운다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. 꿀떡이 그 저희 과일 향이 저는 되게 독특하고 신선하더라고요. 오늘 저의 플랜은 추억을 소환하는 날. 추억의 빵집은요, 옛날 그대로의 전통의 맛이에요.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대요. 그래서 중국 간식을 네, 먹으러 갈 거고. 세 번째, 칼 짜장면. 칼국수 면에 짜장 소스로 덮은 칼 짜장면. 자, 저희가 네. 이제 힐링을 하기 전에 금강산도 식욕이 아니겠습니까? 그쵸, 배 좀 채워야지. 예, 예. 그래서, 마음이 든든하죠. 예, 예, 그래서 제가 2시간 전서부터 예약한 곳이 있어요. 오, 예약까지 하셨다고요? 여기 맛보려고? 그렇게 안 하면 못 먹어. 아, 진짜? 예, 예. 아직 뭐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, 나도. 이거 하나 나옵니다. 뭐가 나옵니다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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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야. 낙지 두 마리와 전복 네 마리. 요렇게 세팅이 돼야 요걸 이제 해신탕이라고. 아, 해신탕. 예. 겨울에 준비할 때 이거 한 그릇 먹어주면 너무 좋잖아요. 근데 가격이 비싸서 솔직히 저는 처음 먹어보거든요. 아, 이렇게 얼마예요? 이 큰 오리가 한 마리 들어가고 네. 또 거기에 약재가 들어가고 거기에 또 산낙지가 북지간 게 또 두 마리 들어가야지. 네. 전복이 또. 여기 가격이 얼마예요? 꽤 가격이. 저희는 6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. 6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. 6만 원. 예. 해신탕은 사실은 900학원인데 저도 처음 먹어봤습니다. 하지만 알아보니 일단은 오리 한방 백숙을 베이스로 한 특히 전복, 낙지가 들어가요. 해신이라는 그 음식명이 완성이 되는 거죠.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가네요.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오리랑 낙지랑 먹느냐, 오리만 먹느냐. 네가 오실래요? 내가 그리고 갈까요? 가세요. 내가 갈게요. 네. 어때요? 맛 다르지? 바로 입맛 줘요? 오리다니. 저 살 부드러운 거 봐요. 오리다니. 왔어요. 아 그래요? 아 여기서 만나는구나. 얘가 영창 만드네요. 이 맛이로구나. 막 영양, 막 단백질과 막 아미노산이 막 혓바닥 밑으로 막 스며든다. 이거 내 몸이 건강해지겠다는 걸 동시에 느낄 수 있는. 정말 맛있었어요.